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배척을 받으신 후에 제자 12명을 불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부여해서 각지로 파송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아가서 그들의 사명대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는 무척 좋았습니다. 승리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에 찬 보고가 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따옴케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칼에 목이 잘렸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을 데리고 한적한 곳 벳세다로 가게 되셨습니다. 남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신 줄 벌써 알고 모든 마을로부터 걸어와서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먼저 벳세다로 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주셔서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로 가서 각각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미처 생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은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얘기를 합니다. 돈 200데나리온어치에 빵을 사면 여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 앞에 한 개씩이나 돌아갈까 싶습니다. 빌립의 계산대로 200데나리온 빵을 사면 이 무리의 배고픔을 과연 해결해 낼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그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경제에 있는 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영혼을 소유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경제로만 해결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머리와 우리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마음에서 나온 건지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오산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수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벳세다들에 모인 무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안될줄 알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놨던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제공하는 작은 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집에서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작지만 그것을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내놓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언제나 많은 물질이나 힘센
권력이나 높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사심 없이 온전히 그것을 내놓았을 때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정성이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빵을 많이 사다가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어려운 세상의 형편을 먼저 깨닫고 자기 자신부터 옳은 일을 하고 현재 있는 곳에서 악과 싸워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보다 수가 많아서 승리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신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헌신할 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물질, 내 달란트, 지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가라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우수하고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살 나던 때에 청년의 때 애국의 궁전에서 바로왕의 아들로 있으면서 자신의 육신적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안일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종살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보좌를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결단하고 난 믿음의 사람이요 애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이도 나이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주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사양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나 양이나 몰고 다니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손에는 이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때 미디안에서 약물이나 인도하던 목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60만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건너낼 수 있었습니다. 반석을 칠 때는 샘물이 솟아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길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의 제단 앞에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중에 적은 것도 많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아있는
자리에서 질서 있게 나눠주니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써야 하고 물탈 수 없은 그런 이제 계획과 추진력을 또 내 지혜를 그걸 다 해야지만은 그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왜 잘못됐습니까? 일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산에 넣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계획했습니까? 잘 되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감사하십니까? 더군다나 다 배불리 먹고 푸스러기를 모아보니까 열두 광자리가 찼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은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것이 풍성했습니다. 신령한 양식과 은사도 나눠줄수록 풍성합니다. 남을 위해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기쁘고 자신도 만족함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새로운 신령한 양식과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 안에 불평과 불만과 공허함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벳세다 들과 같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모인 무리와도 같이 굶주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굶주림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굶주려져 있습니다. 희망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주라.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에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사랑을 주라. 절망 속에 허덕이는 이웃에게 너희가 소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렉산드로 호의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던 276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함께 가다가 이런 위기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안심과 소망을 내어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고 먹이고 바울의 말대로 모두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풍부의 복음을 안겨다 주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